때는 2015년 정도 제가 29살 때 일어났던 썰입니다. 제가 서울 선유도역 근처에 있는 롯데홈 쇼핑에서 그때 FD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충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조종실에 있는 PD가 무전기로 스튜디오에 있는 저한테 오더를 내리면 저는 이제 카메라 감독들과 뭐 쇼호스트 업체분 등등한테 전달하면서 생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뭐 한마디로 잡부죠, 잡부.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연예인분들도 홈쇼핑에 되게 출연을 많이 하시죠. 그날도 평상시처럼 그냥 일을 하다가 마지막 타임 때 방송 큐시트를 보니까 게스트로 이제 홍석천 씨가 출연하더라고요. 연예인이 출연을 하든 안 하든 FD로서 하는 일은 별로 변할 게 없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일단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와이어리스 마이크라고 아시죠? 방송하는 분들 여기 차는 마이크. 음향 감독님이 저한테 그 마이크를 주면 저는 그거를 쇼호스트나 게스트한테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출연자분들이 보통 다 알아서 직접 찹니다. 아무튼 생방 시간이 다가와서 홍석천 형님도 이제 스튜디오로 들어오시길래 평상시처럼 그냥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마이크 차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저를 개슴츠레 이렇게 보시더니 딱 하시는 첫 마디가 액션. 채워줘. 그냥 채워줘가 아닙니다. 채워줘. 채워줘.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일 수도 있지만 홍석천 씨가 하면 굉장히 야하게 들립니다. 채워줘? 뭘 어떻게 채워줘? 이게 분명히 뭐 장난인 건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잘생긴 남자분들 엄청 많을 텐데 뭐 저한테 들이대겠습니까? 근데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멘트를 들으니까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동성애자를 실제로 처음 접했거든요. 와 진짜 얼굴 엄청 빨개지고 식은땀 완전 트지고 막 뭐 쇼호스트 카메라 감독들 막 주위에서 웃고 난리나고 마이크 채워주는 거야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티를 올려서 이렇게 속살 안으로 해서 마이크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게 안 움직입니다. 몸이 대충 얼타고 있으니까 흥 내가 찰게 줘 하면서 이제 직접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FD란 직업이 생방송 중에는 무조건 이제 스태프들이나 출연자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뭐 시연하는 화장품이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CG가 나가는 사이에 빨리 뛰어들어가서 화장품도 전달해야 되고 그만큼 눈을 쳐다보고 있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때도 계속 게스트와 출연자를 예의주시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석천 형님께서 저한테 계속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가 이제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을 때 계속 그렇게 장난을 치시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와 쳐다를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카메라 뒤에서 감독님들은 막 너 찍혔어 뭐 이러면서 웃고 있지 아마 어쩔 줄 몰라하는 제 반응이 재밌어서 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1시간 방송이 무사히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또 형님께서 달루 오셔서 빼줘. 뭘 빼달라는지는 말 안 합니다. 빼줘. 못 빼드렸습니다. 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위안하면서 퇴근 준비를 하고 롯데홈 쇼핑 밖에 흡연장으로 갔습니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딱 거기에 또 계시더라고요. 흠칫 놀랐지만 담배 있어? 하시길래 아 저 디스플러스 밖에 없는데 아 괜찮아 상관없어 하시길래 담배 한 가지 드리고 같이 때웠습니다. 그때 이태원에서 이제 석천이 형님께서 하시는 가게가 엄청 잘 되고 있을 때라 또 방송 끝나고 또 바로 거기 가야 된다고 뭐 피곤해 죽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이 어딘지 물어보길래 구로 쪽이라고 했더니 에이 아깝다 같은 방향이면 태워줄랬지 하시면서 제가 레스토랑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니까 꼭 오라고 서비스 진짜 많이 준다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뭐 주차장으로 가거나 할 줄 알았는데 도로로 가서 뭐 택시를 잡으려고 하대요. 매니저도 없이 혼자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알아봐주니까 또 밝게 손 딱 흔들면서 택시 타는 모습이 굉장히 털털해 보이고 저한테는 진짜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좀 당황스럽고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인생을 살면서 참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그때 했구나 싶습니다. 참 재밌었던 추억을 만들어주신 홍석천 형님한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형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저한테 했던 거 장난 맞죠? 확실히 장난 맞았죠?